지난 시간까지 196문에 달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1년 10개월간 나누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신앙고백 시리즈 제2차 런던 신앙고백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서론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제2차 런던 신앙고백은 1646년에 제작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다음 해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대소율이 문답보다 사실은 그 기원을 먼저 합니다. 자, 먼저 그 이전에 세워진 신앙고백을 먼저 보시면 1644년에 특수침례교회가 정리한 제1차 런던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보다 조금 앞서죠. 그 이후에 1651년에 일반 침례교회가 신앙고백을 작성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삼위일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1차 런던 신앙고백을 작성한 이들은 우리와 신앙고백이 같습니다. 그 이후에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었고, 그 이후 165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독립개혁파들이 사보위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689 런던 신앙고백서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주된 작성자는 윌리엄 콜린스와 니헤미아 쿡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보위선언, 제1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새로운 신앙고백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마침내 이제 관용령이 베풀어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89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가 우리 공교회 신앙고백과 있다는 것이에요. 사보위선언, 제1차 런던 신앙고백,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워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부 교회론과 세례에 대한 것 말고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파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고백을 볼 때 이건 어떤가 보자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1장의 1항을 보시죠.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을 유일하게 충분하고 명료하며 오류 없는 규칙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유일하게 충분하고 명료하며 오류 없는 규칙입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사역은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 전달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그의 교회에게는 선포의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구대천의 새 원수죠. 그리고 그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온전한 기록의 형태로 그의 계시를 담아두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런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의 첫 항이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신앙의 근간이요, 우리의 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록교인을 받을 때나 임직을 할 때, 장로 임직할 때, 목사 임직할 때, 또 교인으로 임직할 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믿음과 생활에 있어 성경이 유일한 표지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 권이자 66권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다시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이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끝이에요. 계속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은 24시대라는 뜻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행위, 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했던 바로 그 주님의 행위.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길에 담겨 있어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 보면 예수 믿는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떠나서 성결한 생활 할수 없어요. 성경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성경 떠나서 책망과 바르게 함, 오류를 버리고 성결한 생활로 돌아올 수 없어요. 성경 안 보고 자기의 노력으로 괜찮게 살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선 성경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들어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제 아무리 떠드는 좋은 선생이 있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의 유일한 준거는 바로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훨씬 성경보다 커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올바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분량을 기록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유일하게 충분하고 명료함에 오류 없는 규칙,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선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29,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주님이 하세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겠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매우 불행했으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떴고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는 타는 불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심판 속에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있으니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보내시든지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런 기적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16장 31절 들어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이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 꿈과 환상이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충분히 주셨으니 그거 들어라, 그거 배워라 하십니다. 밋밋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더 똑똑한 방법으로 천국에 이르려고 해보세요.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1장이랑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 성경 말고 일반 계시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 사역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보여준다고는 하지요.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수학자가 만들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가 태양의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더워 못 살고 조금이라도 멀리 가면 추워 못 살아요. 달이 지금 지구와의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가오면 물난리가 나고요. 떨어지면 그만큼 또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범죄자가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 그건 아니지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요? 법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배운 적이 없지만 살인은 나쁜 것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공중도덕을 어기는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에서 2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아도 자연 현상만을 보아도 누군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 그것을 핑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우상 더미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할 자가 없다는 그 이유를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해도 그 양심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과 창조와 섭리, 역사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일반 계시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알 수 있으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에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은 그것을 더듬어 하나님께로 가기에 매우 완악해 있고 우리는 더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즉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그의 교회에게는 선포의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부분도 아시죠? 옛날에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주가 이르시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신구약 성경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에 대응하기 위해, 그렇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 불구덕신의 새 원수에 대항하기 위해 그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온전한 기록의 형태로 그의 계시를 담아두셨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의 두 종류가 있어요. 기록한 선지자와 구두 선지자가 있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기록 선지자죠. 근데 기록 안한 선지자도 많아요. 주님은 그의 계시의 최종적인 형태를 기록으로 담아두셨습니다. 잠언 22장 19에서 21절 보세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기록을 주의하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의 형태로 안 주시고 구전으로 주셨다. 즉 아빠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구두로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뜻이 왜곡돼요. 100% 뜻이 왜곡된다고요. 여러분 루머와 스캔들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이 살짝 부딪혔어요. 남녀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을 기묘하게 찍은 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제 말이 전파되겠죠.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더라, 연애한다더라, 결혼했다더라, 애가 있다더라. 말에서 말로 전파되는 소문은요, 왜곡됩니다. 구전의 전파는 왜곡돼요. 뭐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내 의도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비디오의 형태, 오디오 파일의 형태도 아니에요. 주님은 기록의 형태로 당신의 뜻을 보존하사 오류 없게 또 가감 없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을 읽어야죠. 읽어야 돼요. 이제 신명기 강의 끝나고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 보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유념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전시용으로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유념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뭡니까? 바다에서 놀고 있어요. 어른도 없고 뭐 경비원도 없습니다. 근데 뭐 안전하겠지 하고 낄낄대고 깔깔대다가 어느새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이 후패해요. 건강 유념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고, 몸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념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물 지을 때요. 짓는 게 빠르겠어요? 허무는 게 빠르겠어요? 건물 부수는 건요, 중장비 부르면 하루 만에 부숩니다. 그러나 짓는 것은 몇 년, 몇 달이 걸리죠. 유념하지 않으면 금방 떠내려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 창념하지 않으면요. 기록된 성경에 창념하지 않으면요. 그냥 특별히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나쁜 일 하지 않았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뭘안한 걸로는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유념하고 생각하고 히브리서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과 같, 날선 검과 같다.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처음에 칭의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의 개념인 성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제 경험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하는 것은 유념하여 성경 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므로 과거의 꿈과 환상으로 주시는 방식을 이제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게 되었다.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 17세기, 15세기까지도 이른바 꿈과 환상을 줬는 몽상가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가 직통계시 받은 것을 더 귀히 여겨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한 성을 점령해가지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사람들 착취하고.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슬픈 현실입니다. 꿈과 환상이 아닌 기록한 말씀으로 족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 20절 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패, 사탄의 공격, 세상의 사악함에 대응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성경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육신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세상의 사악함에 맞서고 싶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떠나서 답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성결한 삶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들어봐요. 제발 여기 있는 사람 좀 보내서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아브라함이 엄중히 말하죠.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성경에서 들을 것이다. 사람들이 상식으로 말하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뭐 차에도 꽂아놓고, 책상에도 꽂아놓고. 그 우리는요, 과거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이 많아도 안 읽어요. 볼게 있고 뭐다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렇게 샬로우한 얕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당신의 백보좌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출판 기술과 온갖 기술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창념하여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공격에서 능히 벗어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